한마음복지관 통합체육실 황석호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런지라는 동작입니다. 자, 런지의 뜻은 앞으로 돌진하다, 즉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런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지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발로 스쿼트하는 자세랑 되게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의 통상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동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릎 자체의 방향이 굉장히 스쿼트와 유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발바닥은 똑같이 밀착시켜 주신 다음에 무릎 방향은 발바닥이 뜨지 않은 선에서 바깥쪽으로 항상 틀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쿼트 편을 자세하게 보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뒷발은 어떻게 하냐? 나는 이렇게 넓게 하고 싶고 앞으로 가거나 혹은 뒤로 가거나 하는 자세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러한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자세는 제가 한 걸음에서 발바닥 하나 정도만 앞으로 간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앞발과 뒷발의 기역과 니은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체는 항상 편안한 자세, 대신에 너무 굳거나 젖혀지지 않은 그냥 일정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은 아까 말씀드렸듯 바닥에 밀착시켜 주신 다음에 무릎은 자연스럽게 회전시켜 주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수직 하강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쏠리게 되면 원하는 부위에 자극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세는 앞으로 나가서 런지를 하는 동작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런지 맨 앞에 뜻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런지의 뜻은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동작은 저희가 앞쪽 허벅지에 자극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다리를 빼서 앞으로 오게 되는 이 자세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런지라기보다 뒤로 다리를 뻗어서 런지를 진행해 주시면 본연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한 런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